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즈라! 안녕하세요, 우즈라입니다. 마음으로라는 곡은요, 강렬한 스트링과 또 파워풀한 드럼 비트로 이루어진 곡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해피엔딩을 꿈꾸는 다부진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포인트 안무는 미기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다프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해줘 춤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쿵차 Trust in me, Trust in you. 우린 어떻게든 꼭 만나. 네. 그리고 두 번째. 꿈꾸는 마음으로, 꿈꾸던 네 품으로 가. 와. 아주 절제된 섹시미가 돋보이는 안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안 되면 되게 라는 춤입니다. 보여주세요. 어난 강해져 너 때문에. 지난 활동에는 저희가 해피라는 첫 정규 앨범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8개월, 거의 9개월 만에 나온 컴백이라 그런지 이번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것 같아요. 해피 때는 치어리더 컨셉으로 해서 약간 응원하는 느낌으로 되게 밝은 곡으로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몽환적이고 신비롭고 비밀이야 같은 저희 우승열만의 조금 코스믹적인 컨셉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다크앤 섹시? 저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네, 그런 것 같아서 재밌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설아 언니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지 않나. 이번에 설아 언니가 처음과 끝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 노래. 시작과 끝을. 저는 엑시가 이번에 아주 표정 연기가 이게 제가 또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숨 쉬는 연기라고. 이거는 무대를 보셔야만 그 재미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 같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것 같이 숨쉰다! 저희 우주소녀의 댄스 담당인 미기 언니가 언니 파트에 안 되면 되게 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정말 저는요 골반과 가슴이 앞과 뒤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난 안 되면 되게.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희 우주소녀의 언니라의 멤버들이 좀 이번 앨범과 잘 어울리지 않나. 약간 약간 절제된 섹시미를 잘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너무 저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마법 학교의 에너지이자 얼굴인 저희 1학년은요 포레오스 꿈의 배달부를 맡고 있고요. 꿈의 배달부인 만큼 밝고 아주 명랑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유닛 멤버들입니다. 여름, 다영, 면정, 은서입니다. 먼저 세상에 나가서 꿈을 전달하면서 세계를 먼저 관찰하는 역할이에요. 저희가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마법학교가 있지 않나. 네,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잘해요. 저희 2학년은 아기를 떼스 유닛인데요. 저희는 꿈을 수집하는 유닛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소, 선이, 엑시, 수집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약간 신비롭고 몽환적인 그런 유닛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마법학교에서 중심이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4학년 유닛이 이제 마법학교 최고학년인 이제 3학년 유닛인데 설아, 보나, 미기, 다원, 루다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바로 이 꿈의 주인공이죠. 네. 주인공 유닛이고요. 이제 정말 이제 마법을 부려서 이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네,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진 유닛입니다. 저희 이번 앨범 드림이어 드림이라는 4집 미니 앨범이고요.
총 중국어 버전까지 해서 6개의 트랙이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호두깎기 인형이라는 네. 곡인데요. 마치 인디언 축제를 연상시키는 듯한 훅이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랙이 다 같이 르네상스! 네, 르네상스는요, 정말 우주소녀만의 그런 마이너적인 감성이 아주 잔뜩 들어간 아주 우아하면서도 뭔가 아련아련한 곡입니다. 네 번째 곡이 설레는 밤이라는 곡입니다. 설레는 밤은 사랑에 빠진 서브타이틀로 활동하고 있는 곡이고요. 정말 사랑에 빠진 그 설레는 마음을 정말 동화처럼 예쁘게 담은 곡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트랙이 저 엑시의 자작곡인 겨울잠입니다. 네, 겨울잠은 아주 설레는 스트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정말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듯한 그런 독특한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이니까 여러분 수록곡을 포함한 타이틀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걸크러쉬인 느낌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데뷔 전에 연습생 때 되게 걸크러쉬한 것들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는데 그걸 데뷔 후에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걸크러쉬 같은 저희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데뷔 초부터 의상에서 약간 컨셉을 담아가지고 뭐 치어리더 보, 발레리나 보, 교복, 뭐 교복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이번이 제복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앨범을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컨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수트로 해가지고 와. 약간 중성적인 춤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멋있지 않을까. 또 있나요? 우리 여름이면은 이번에도 약간 전 앨범보다는 좀 더 고혹적이고 그런 약간 우아한 그런 감성으로 나왔잖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딥하게 딥한 걸로 네,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우주소녀가 8개월 만에 드림유어들을 자진 미니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네, 당분간 정말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음악뿐만 아니라 멤버들 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